위로 홀리즈가 이렇게 상지대학교에 찾아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네, 저녁인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곡은 저희가 최근에 활동한 그날의 너라는 곡입니다. 다음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미묘해. 목소리. 목소리. 안녕. 까메오. 와, 수록곡들을 되게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는 수록곡으로 좀 다 준비해올까봐요. 그럴까요? 탈퇴곡 하나도 안 하고. 탈퇴곡 하나도 안 하고. 그러네. 안녕. 안녕. 그러면 탈퇴곡 중에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지금 우리 나왔어요. 지금 우리. 와우. 제가 개인적으로 러블리즈도 그렇고 지금 우리 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할 거라고 믿고 다음 곡은 지금 우리 들려드릴게요. 네, 상지대 네, 축제를 또 이제 자꾸 센터만 떨리는데 네. 센터 여기서? 네, 센터 네. 어디에요? 네. 오늘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 즐깁시다. 네, 술도 팔고 먹는 것도 팔고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남은 대학 축 아니 남은 상지대학교 축제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저희 상지대학교 학생들 반갑다고 저희 노래 중에 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녕까지 들려드렸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왔어요. 벌써 안녕해가지고 저희가 안녕 여러분이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제일 듣고 싶은 노래를 물어볼게요. 아츄 아츄?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네? 미묘미묘해? 아츄? 지금 아츄랑 관람트 그저 놀이공원이랑 미묘미묘의 세 곡이 제일 크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 중에서 제일 큰 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듣고 싶다고요? 와, 아츄가 좀 크긴 하네요. 네. 막상 막한데요. 근데 여러분 아츄를 저희가 불러드리려면 같이 할게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같이 재채기를 해야 돼요. 네? 같이 재채기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그럼 한번 지금 연습을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해요. 해볼까요? 하나, 둘, 빅폰도 꺼내셔야 돼요? 네, 아츄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내 맘 모르지. 오, 좀 크다. 이렇게 크다. 큰 오. 곳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가 들렸다는 건 굉장히 크게 해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광활한 대학교에서 그렇죠. 이렇게 크게 들렸다는 거. 여자분들 목소리가 컸어요. 그게 마음에 드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정말 그럼 이 기운을 몰아서 저희 아츄라는 곡 들려드릴 테니까 아는 부분 있으면 많이 많이 다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츄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전지대 안녕. 안녕. 감기도 안 걸렸는데 재채기가 진짜 나오네. 자.